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다행TV MC를 맡은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뭐 강의 활동도 하면서 다문화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해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네, 다문화 가족 자녀들과 혹은 뭐 부모님들과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특히 부모님들과의 갈등도 네.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사춘기 시절에 사실 부모님과의 갈등 뭐 저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사춘기 오면은 왠지 그냥 부모님과 얘기도 하기 싫고 혼자 방에 앉아있고 막 그랬었는데 다문화 학생들도 뭐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같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부분은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즉 가족 간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더라도 실제로 네. 세대가 다르면 부딪히게 되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김윤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문화와 언어가 다르면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답답함을 우리 전문가이신 김윤희 센터장님과 같이 한번 풀어가보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까지 뭐 많은 다문화 가족분들이나 뭐 학생들을 만나봤을 거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혹시? 네, 사실 지금 몇몇 떠오르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그중에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불안? 네네. 네네네.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학교에도 이걸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될지를 잘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실제 문제보다 네. 더 큰 불안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고 그 염려 때문에 아이를 계속 어떻게 하냐면 추궁하게 되고 더 교육하게 되고 더 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부모님이 갖고 계신 이 불안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부모님한테 공유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우리 아이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기관들이 전국에 많아요. 있습니까? 네, 전국에 네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47개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 관련 어떤 기관들이 각 지역마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다문화 상담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이런 부모 역할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잘해보고 싶으신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으니 걱정을 하긴 하는 건데 네. 그죠? 책임도 크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잘하고 싶으신 건데 실제로 이 책임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한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그나마 더 잘해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국에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도 진행을 하니까 가족 상담도 받으시면서 부모로서의 어떤 노력이나 부모로서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네,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그만큼 불안한 마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의 막연한 불안이라고 하기에는 혹시나 뭐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 아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셔서 이게 혹시 외부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셔서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아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상담센터, 그리고 관련 여러 이제 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움을 구하시는 게 너무 좋겠고요. 왜냐하면 차별의 시선을 차이로 보고 방어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다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은 실제로 접촉 빈도, 실제로 얼마만큼 접촉을 많이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다양한 이러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이 글로벌한 문화 환경이란 말이죠. 이런 글로벌한 문화 환경을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 인적 자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학부모님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서로 응원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각 기관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다문화 가족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사실 언어적인 부분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분들이 사실 한국어를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고 일상의 대화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갈등이 생기는 시점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소통의 부재에 있어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문화 가족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네. 즉각적으로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고 고민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아이의 행동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 현재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가족 내에서 결혼 이민자인 부모인 엄마가 소외를 받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엄마를 굉장히 작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또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잘 읽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어떤 문제를 계속 본인은 호소하고 싶지만 마땅히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반적인 환경 내에서 이게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크죠. 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가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언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무조건 장점이라고는 사실 봤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혼돈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 이중 언어는 다문화 가정에서 뭐 아니면 외국인 주민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글로벌한 언어 그리고 문화 환경이고요. 이거를 일상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불안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부모의 언어를 먼저 배워 익숙해진 상태라면 또래 아이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 머뭇거리거나 덜 유창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언어 정보가 풍성했으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나 또 이제 표현의 선택이 조금 더 컸으면 근데 이게 점점 느려지는 건 아닐까? 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들 속에서 언어 발달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들을 하셔서 이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을 때 언어적인 문제로 약간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자기가 마음이 상처가 있었던 부분들이 내 아이들이 겪지는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네. 발달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발달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언어 습득 과정 속에서 늦고 빠르고의 차이만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의 습득의 과정을 부모님들이 한번 바라봐 주실 때는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능력을 믿어 주시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어가 계속 좀 많이 느려진다면 이게 느리다 보니까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업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주 양육자가 우리 어머님이 외국인이고 결혼이민자이시라면 네. 한국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극을 주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아버님은 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소통이 좀 부족하죠. 네, 있을 거고요. 그래서 블랑가시 말씀대로 언어 문제가 학년기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지원되는 여러 도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네.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치료학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언어발달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와 또 경험을 가진 우리 학교 내 학교 상담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공감받으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그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하신 대로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내 집 주위에 꼭 그런 다양한 기관, 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녀들과의 소통, 양육에서 혹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은요. 바로 부모로서의 부부관계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첫 대인관계 모델이 결국 부모님이세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감정 표현들을 익히고 배우고 그걸 또 느끼고 그걸 다시 인간관계의 소통 방식으로 사실 실행합니다. 결국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서적 경험도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부로서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런 어떤 불안이나 그런 문제 상황들과 역동들이 모두 다 아이들에게 사실 전이가 되고 행동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좀 단단하고 화목하다면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또 부모에게 본인의 문제나 본인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죠.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인 우리 어머님과 그리고 우리 남편인 아버님께서 네. 결혼 이민자가 갖고 있는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혼자 할 수가 없죠.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쳐야 되는 일이고요. 가족들의 지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혼 이민자분들도 본인의 문화를 가족 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참여하는 역할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 개선과 노력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거를 삶에 적용해보는 노력도 참 중요한데요. 이건 실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를 할 때 네. 있었던 사례인데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는 결혼 이민자분이 자랑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랑까지 하셨나요? 러시아 분이셨는데요. 네. 러시아에서는 12월 31일이 되면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가정에서 러시아 음식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밤새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남편한테 제안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러시아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마다 12월 31일이 되면 그 가정에서 러시아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문화가 공존하면서 통합되면서 실제로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서로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그 갈등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윤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